오영훈 도지사가 투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. 오 지사는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주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에퀴노르 측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좋은 협력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.